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로프트 콘도는요, South Park Downtown LA의 제일 럭셔리 하이라이즈로 처음 지어진 건물이에요. 20년 정도 좀 넘게 전에 지어진 건데 2006년도 빌트고요. 홀푸드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within 한 5-minute walk 안으로 있어가지고 교통이랑 이제 상권이 잘 잡힌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로프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프트는 이제 좀더 거칠고 러프해가지고 이렇게 실링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소프트한 인바이런먼트로 이렇게 partially 이런 후드나 이런 것들이 익스포즈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감 처리를 조금 더 로프트 스타일로 해서 콘크리트 그리고 메탈, 그다음에 글라스 이런 브론즈 이런 매트리얼을 써서 모던함과 그리고 건축적인 어떤 그런 옛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잘 살린 되게 멋진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1 빌딩의 코너 유닛으로 기역자로 윈도우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는 게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발코니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타운 뷰가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아주 밝고 스페이스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프트는 원래가 이제 천장이 마감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벽이 이렇게 나누지 않은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집 구조도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큰 넓은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방이나 아니면 오피스 이런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은 쳐 있지만, officially 2bedroom, 2bath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스퀘어 프리지가 1620이고요. 가격은 1.28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런쥬리 룸도 따로 있고요. 들어오시면 아주 기다란 허웨이를 지나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앞에 펼쳐지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